테두리를 따라 펜으로 그려줍니다. 오늘 작품 컨셉은 공사장입니다. 세월이 흘러 낡아진 담벼락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?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.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요?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부서진 담벼락에 작은 변화를 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면서 유튜브 조회수로 오지게 된 이 작품도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음날 바로 없어졌습니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없어질 것까지 예상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와, 근데 하루 만에 없어지는 건 좀 레전드. 공사 중인 건축물의 벽을 표현해주고 건물 외벽에 비계라고 하는 파이프를 달아서 한층 더 공사장 느낌이 나도록 꾸며줍니다. 아, 평화롭다.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빨리 작업을 마무리해서 3D펜 알아? 이걸로 이런 거 만들 수 있어. 아, 알아요. 3D펜. 그 알지? 네, 알아요. 이 형이 고수야, 싹고수야.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지. 몇 원 왔는데요? 학교 끝났어? 아니요. 어, 왜 가? 저 반에서 토해 갖고 밥 먹으면 또 토할까 선생님이랑 집에 먼저 가. 진짜? 집이 어디야? 같은 어, 말하지. 길에서 만난 유튜버에게 절대 집 주소를 알려주지 마세요. 공사장 구조물을 마저 쌓아 올려줍니다. 그리고 윗부분에 지나가는 개미들이 다치지 않도록 초록색으로 된 망을 만들어줍니다. 이 정도면 개미 친구들이 안전하겠죠? 뭔가 허전해서 빨간 꽃갈콘을 하나 만들어서 놓아주었습니다. 도심 속 작은 공사장 완성입니다. 발밑 조심하세요. 공사 중이거든요. 완공은 하지 않습니다. 넌 그대로가 이뻐.